이번 장에서는 가상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컴퓨터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그림을 그리게끔 하는 프로그램은 사람이 작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왼편을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그림을 그려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될 대상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이 대상을 보고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물감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그려야 될지 구상도 한 다음에 컴퓨터로 하여금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어떤 색깔과 컬러와 어떻게 그리라고 하는 동작에 관한 그리는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된 명령으로 프로그램을 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딩을 하고 그거를 어떤 색깔로 어떻게 그려라라고 하는 거를 컴파일하고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이 저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칸한 칸이 이한칸한 칸이 어떤 페이지 단위 또는 프레임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부분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색깔이 칠해진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메모리로 이렇게 로딩을 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주 메모리상에서 보면 그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 올라가게 된 메모리를 CPU가 인스트럭션 패치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되면서 결국 실행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즉 프로그래머가 맨 처음에 작성한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을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그 색깔을 어떻게 칠해라라고 하는 걸 명령어 코드로 만들어 놨으면 그 명령어 코드가 한칸한칸이 페이지 단위 어떻게 보면 팔레트 그림을 그릴 때 팔레트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부분이 수행이 될때 어떤 식으로 그려라라고 하는 것들이 명령어가 있어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상 메모리 아니 이번에 배우게 될 가상 메모리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즉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단순한 페이징 개념만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왼편에 보시면 보조기억 장치에는 여러 개의 이미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메모리로 가져와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잘 보는 바와 같이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그대로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이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실행이 되려면 모든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다 올라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CPU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마다 두 개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풍경화를 그리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은 이 고호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런 개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는 실제 주 메모리상에서 우리가 그주 메모리상에 올릴 수 있는 그 프로세스의 크기에 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번 장에 배울 가상 메모리를 사용한 페이징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일단 얘기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 메모리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 외에 다른 공간을 메모리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가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 외에
다른 공간이니까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분을 메모리로 주 메모리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방금 이전과 똑같이 세 개의 프로그래밍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수압 영향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메모리로 로딩이 될때그 나머지 부분, 실제 메모리에 다 올라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지 않고 현재 지금 지금 당장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수압 영역에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면 같은 물적인 메모리 그림은 똑같은데 지금은 세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이 효과는 결국에는 지금 당장 실행하는 그 페이지 부분만 메모리에 올라오게끔 하자는 거죠. 물론 그 크기를 얼마나 할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필요한 부분, 지금 당장 써야 되는 부분만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필요할 때이 수압 영역에서 가져오고 넘치게 되면 필요 없는 부분은 다시 수압 영역에 복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세 개의 프로세스에 차지하는 메모리를 보면 실제 주 메모리보다 훨씬 크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주 메모리보다 훨씬 넘어가게 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올라오게 한다는 거고 따라서 주 메모리도 훨씬 큰 메모리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동작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은 그 프로세스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메모리를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까지 확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구장을 쭉 다루게 될 텐데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요구 페이징부터 시작해서 페이지 교환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프레임을 할당하는 부분, 뭐 스트레이팅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슈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버추얼 메모리의 어떤 장점들 살펴보고 이 버추얼 메모리를 갖다가 운용하기 위한 요구 페이징의 개념, 그다음에 필요한 페이지만을 적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페이지는 또 다시 수압 영역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페이지 교환 관련 알고리즘들, 그다음에 페이지라고 하는 건 로지컬 어드레스 논리주상에서의 단위고 실제 주 메모리 상에서는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프레임을 어떻게 할당할 거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시키다 보면 실제 메인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메인 메모리 즉주 메모리의 영역보다 주 메모리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실제 실행 가능한 페이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때그 모든 프로그램의 전 부분이 실행 가능한 코드가 모두 다 메모리에 올라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특정한 코드 부분은 거의 사용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건데 뭐 에러 코드라든지 잘 사용하지 않는 뭐 어떤 루틴들, 그다음에 특정한 영역에 많은 데이터 구조들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 접근이 거의 안 되거나 또는 아예 사용이 안 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필요하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라는 거고 같은 의미로 전체 프로그램이 동시에 항상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일정한 부분만 프로그램을 갖다가 메모리에 올려놓고 실행하게 된다. 또 실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주 메모리의 한계, 메인 메모리는 제한이 돼 있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약 8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더 이상 이 주메모리 크게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고, 또그 말은 주메모리보다 더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결국 사용자의 로지컬 메모리 영역을 물리적인 어떤 메모리 영역으로부터 분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념적으로 프로그램의 사용하는 부분만, 일정 부분만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하게끔 하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어때요? 피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의 개념을 버추얼 메모리에서 사용함으로써 밑에 네 가지 어떤 그런 효과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특정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갖다가 관리할 수 있다, 즉 공유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생길 거고요. 좀더 많은 프로세스들을 효과적으로 생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생성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뭐 그런 의미는 결국에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이 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일정한 부분만 실행 가능한 부분만 어떻게 메모리에 올라오고 또 내리면 되니까, 그 과정에서 프로세스를 통째로 전체적으로 수압인 수압 아웃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수압인 수압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IO 오퍼레이션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얘기가 장점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추얼 메모리를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통해서 요구 페이징 방식, 즉 페이지 단위로 가상 메모리를 운영하는 방법과 세그멘테이션 단위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측에서는 페이지 단위로 가상 메모리를 운영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제창을 잠깐 보면, 우리가 앞에서 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고정 크기의 로지컬 주소 공간상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단위고요. 이쪽 물리적인 메모리 사용하는 거는 프레임입니다. 페이지하고 크기는 똑같은데 주 메모리에서 사용하는 실제 메모리 공간을 프레임 단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라는 페이징 개념을 사용하다 보면 논리적인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에 대응하기 위한 그 페이지 테이블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이 페이지 테이블을 갖다가 여기서는 메모리 맵이다, 제가 어떤 매핑을 해야 되니까 메모리 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메모리에 올라와 있으면 되니까 실제 이 가상 메모리 영역, 즉 사용자가 사용하는 가상 메모리 영역은 훨씬 물리적인 메모리보다 클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개념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유는 피지컬 메모리에서 담을 수 없는 부분은 다 어디가 있죠? 예, 보조 기억 장치에 가 있는 거죠. 보조 기억 장치에 OS가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가 있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아그그 페이지를 다시 가져오게 되고, 필요치 않은 페이지는 다시 수압 영역에다 같이 다시 수압 아웃 시키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서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주소보다 훨씬 더큰 메모리 영역을 이 보조 기억 장치의 수압 영역을 통해서 메모리가 더큰 것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